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 루시드포라면은 음악도 음악입니다만 귤 농사 짓는 분으로 또 굉장히 또 유명해졌어요. 이게 올해 귤 작황은 좀 어떻습니까? 원래 한 해 걸러서 한 해 많이 나오고 한 해는 좀 적게 열리고 이렇게 해거리를 한다고 하거든요. 근데 원래는 올해가 많이 열리는 해가 아닌데 그래도 좀 많이 열린 편이에요. 아무래도 또 이렇게 또 옷도 괜히 또 귤 그러니까 안에 또 이게 뭐 아니 그거 아니에요? 의도한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저는 그냥 입혀주는 대로 입었어요. 그러면 지금 그러면 일에 대한 밸런스를 봤을 때 뮤직과 귤 몇 대 몇 정도의 비중이? 6대4? 아, 뮤직이 6? 아니요, 귤이 6. 귤이 6? 귤이 6? 귤 6이에요? 예. 음악이 4예요? 아닌가? 헷갈리네, 자꾸. 귤이요? 예. 아니, 근데 이거 이게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홈쇼핑에 나와가지고 맞아요. 귤과 음반을 같이 팔았어요. 네네. 이게 좀 화제가 좀 많이 됐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? 그때 제주도 가고 나서 만든 첫 음반이었어요. 제 음악도 제가 만드는 거고 귤도 제가 키운 저의 결실이니까 같이 드리고 싶다 그 얘기를 했더니 희열이 형이 갑자기 홈쇼핑 하자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가수 루시드 폴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귤인 줄 알았어요. 깜짝이야. 인사 부탁드립니다. 예. 새 앨범 발표한 가수 루시드 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친구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?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진짜로 새콤달콤한 여러분의 귤 상담사 이창원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따뜻한 집으로 매진 되나요? 매진 될 것 같은데. 만세! 하나, 둘, 셋! 만세! 하나, 둘, 셋! 만세! 아니 그 저 생방송 당시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문의가 귤만 살 수 없다. 그 음반하고 같이 사야 될까? 음반은 관심 없고 그냥 귤만 사는 방법이 없냐고 그러셨어요.